안녕 여러분, 현호와 진이야. 이번 시간에는 입술 트릴과 두성에 대해 알려줬었지? 멋진 뮤즈가 되기 위해선 꾸준히 연습해야 할 거야. 멜로디처럼 말이야. 오늘은 보컬이라면 피할 수 없는 영역인 고음에 대해 알려줄 거야. 하지만 고음만 내면 멋있는 노래가 되는 것은 아니야. 맞아. 고음이 노래의 전부는 아니지만 고음은 보컬의 감정을 전달하고 노래의 절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최고의 요소지. 고음을 내는 보컬은 정말로 멋있어 보여.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든 송이의 고음처럼 말이야. 1편에서 배운 호흡에 대해 다들 기억하지? 1편에서 알려준 것처럼 호흡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무시는 절대 안 돼. 고음에서 목소리의 톤은 정말 중요한데 목소리의 톤은 호흡과 많은 관련이 있어. 고음에서 목소리 톤이 나쁘다면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들리지 않고 성대에 무리가 많이 가서 목에 상당히 좋지 않아. 노래를 부를 때 예쁜 목소리의 톤을 유지하려면 많은 호흡이 필요하고 톤을 유지하면서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해. 맞아. 보컬이 가지고 있는 호흡량은 호소력 있는 톤과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지. 고음은 원래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연습을 통해 자신의 음역을 늘려갈 수 있어. 유지의 길은 역시 힘들지만 멜로디처럼 힘내서 노력하자. 다음 편에는 멜로디의 메인 보컬 송이의 고음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줄 거야.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